예, CBS 라디오 박종우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는 CBS 보도국의 두 논설위원을 모시고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판 해설 시간입니다.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구영희 논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벌써 예. 저 두 분의 그 복장이 겨울인가요? 가을인가요? 예. 늘 입으시던 겨울이, 겁니다. 네, 우리 저희들이 좀 반팔 입었을 때 이렇게 봤는데 벌써 네. 이렇게 복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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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 자, 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자, 김규환 논설위원장. 그건 왜 항상 저부터 물어보세요? 예, 위원장이시니까. 아, 그러신가요? 그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오늘 대통령 시정에 눈에 띄는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글쎄요, 뭐. 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18분 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짧았다. 예. 그리고 저 야당 의원들이 그 보이콧 한 것도 처음이고 헌정사상 처음이고 대통령이 쌍욕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피켓이 한 것도 처음이고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나 사과할 일 한 거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도 처음이고. 예. 기내식 기록 많이 세웠네요, 이번에. 네. 그리고 뭐 저 민주 저 안 좋은 6개월 전에 바로 저 경쟁자였던 대선 패자를 6개월 만에 수사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네. 그리고 이 정년퇴직 1년밖에 남지 않은 해설위원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러서 방송 지켜주시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렇다가 나와서 또 투덜대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계속 잡아주세요, 저분은. 자, 우리 구영희 논설위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글쎄요, 저는 뭐 장면. 들어가는 장면하고 네. 일부만 좀 봤는데 사실 뭐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사실은 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게 국민들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특히 야당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수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핵폭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열리는 대통령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민주당이 밖에서 피켓을 했는데 그래도 국회 안에서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항의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그 민주당이 왜 보이콧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정치적 효과가 있는지. 보이콧이 명분이 없었던 것 같다. 시정연설 그 오히려 저 국회 안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듣고 충분히 의사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앞에 뭐 정의당처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국회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들어갈 거잖아요. 별로 저 정치적 그 효과가 없는 그 정치적 저기 뭐 쇼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정치적 저 액션을 취했다고 봅니다. 구영희 논설위원. 할만했습니까? 뭐 저는 할만하다 뭐 이런 걸 저는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예. 이것이 좋냐 나쁘냐 방식이 나쁘냐 좋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오늘 그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네. 명분도 없잖아요. 네 명분도 없잖아요. 압수수색 거부하는 게 잘한 짓입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런 거 가지고 거부하게 되면 국회는 어떻게 언제 열립니까? 네네. 자, 대통령의 이제 또 반응도 주목받았던 게 정의당에서 이제 그 미국 순방 중에 또 욕설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고 하죠. 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통령이 이걸 좀 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거를 또 말씀 안 하고 가셨단 말이죠. 글쎄요. 우리 대통령님 그 사전에 사과라는 게 있을까 앞으로 5년 동안 사과라는 게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심증을 굳힌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와서 이제 한 달도 더 지났고 한데 새삼스럽게 예. 지금 와서 사과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솔직히 지금 언론이 사과에 대해서 정의당이 요구를 했고 사과를 할 것인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봤으니까 그렇지 사실 올해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본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관심도 없을 것이다. 네, 한 달 전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최소한 뭐 협치를 말하기 전에 최소한에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선 자기가 거긴 성원들을 갖다 XX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거기 사과를 해야지. 그게 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뭐랄까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서 와 이분 앞으로 대단하시겠다. 대단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김성희 소장. 법정 가면 증거로 다툴 때는 다른 포렌식들 결과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한 게 대통령에게 발언 내용을 확인하거나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확인해 준 게 아니고요. 예. 음성 분석 전문가들한테 증거 제출의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분석이 불가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재판정에 가면 분석이 불가하다는 증거를 놓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다툴 수 있으면 나에게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사과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의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근데 대다수의 국민의 귀에는 XX로 들리거든요. 초반 부분은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게 들리는 부분이. 그다음에 정치라는 건 그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건데 예.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들었다라는 세 분이 계세요. 배모 의원. 그다음에 유모 의원 등이 계시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그분들이 아, 정말 제대로 듣고 방어해 주신 분들이다라고 칭찬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지경이라서 사람으로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진실한 윤석열 사람으로 안 들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 방송에 출연했던 모 의원님도 고용의 그 박하에서는 아, 저기 김경수 위원장 뭐 욕으로 안 들렸다고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또 만날 때는 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말씀하시는데 예. 아마 구영애 의원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서초동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 유명한 정설이 있어요. 검사는 예.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검사 사과하지 않는다. 예. 검사 출신들 사과하지 않는다.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대통령도 세 명이 구속됐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지금 많이 구속됐잖아요. 예.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구속됐고. 그런데 검찰만이 그 책임을 물은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꼭 어떤 개인이 아니더라도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성. 네, 그때도 뭐 시원하게 사과한 적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사건을 비판이 있으면 또 했다가 또 뭉개고 그 다음에 또 했다가 이렇게 되고 그랬지. 그래서 검찰만이 이제 성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수사력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왜냐하면 대통령 두 명 세 명을 잡았고요. 또 대법원장도 잡았기 때문에 지금만큼 이렇게 수사력을 가진 검찰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반반 나누거나 또는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검찰을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인색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과 이런 부분들. 네. 아니 검사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뭐 우리 김기현 실장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각으로 정치를 한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면이 너무 많고요. 오늘도 시정연설에 가셔가지고 여야가 협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이 말은 약간 의아함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도 아닌 상황이고 그럴 예. 때.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인가요? 여기서 뭐 썰렁하다. 예, 유감스럽고 좀 죄송스럽다. 그랬더니 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예. 예,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대통령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총괄하시는 분이고 국민의 예. 대표시고 그렇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좀 책임만을 네. 가지고 좀 더 한 발 더 나가시면 좋을 텐데. 아마 오늘 즐거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이게 네. 자신감이잖아요. 이게 네. 나 사과 안 한다는 건 자신감이거든요. 지금 지지율 30%도 안 30% 이렇게 막 갤럽 같은 게 30%도 안 나오는데 이런 자신감 갖는 건 뭐냐? 이 국면은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죠. 나가서 저렇게 하고 나는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인데 저는 이런 태도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가장 장기가 맷집이에요. 강한 맷집. 굉장히 강한 맷집입니다. 뭐. 예. 아. 그 역대 이렇게 강한 맷집을 가진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죠. 사실은. 지금 그 맷집 말씀은 검찰 시절부터 관찰했던 그럼요. 예. 평가하신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만큼 검사 때 맷집이 강하다는 사람은 다 유명했었죠. 그런 분이 없다는 얘기는. 예. 그럼 맷집은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권력의 외압에 맞서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건 좋은데 네. 이건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사과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못나도 국회의원들은 우리들 대표거든요.
작가님이 좀 네. 비서실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예. 스스로 안 듣는다고. 이 방송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안 듣는다고. 방송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길 바라면서. 자, 인사 발령이 방금 났습니다. 예. 바로 잘리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 시정연설 보이콧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기 때문인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 작심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재명을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뭐 이런 말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사 진행 상황들. 저는 좀 정치적인 면하고 형사적 측면에서 좀 불가피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치 자기의 정치 인생 역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맞이했고요. 예. 특히 지금 불편한 것이 자신이 한때 데리고 있던 사람이 등에서 지금 칼을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네. 역대 정치인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칼을 꽂는 행위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돌아보건데 제가 이렇게 언론에 돌아다니면서 말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병풍 사건 때 그 김대엽 씨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면서 예. 이 사람 외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좀 이재명 대표에게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 10년 동안을 같이 뭐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 측근이 뭐 초측근이든 아니면 좀 연직이 멀든 간에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자신의 과오 나의 그 책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예. 그렇지만 내가 뭐 이 자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했더라면 좋은데 예. 계속해서 나는 안 받았다 모른다.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근데 이런 정치적 책임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지지하거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본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을 가지고 5년을 만약에 그 중도층이나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5년을 과연 이렇게 견디고 있을 것인가? 1심, 2심, 3심까지 예, 이런 좀 의구심이 일 수가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형사적 측면에서는 저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많이 아시겠지만은 유동규에서 지금 김용시로 간 부분이 예. 증거가 지금 뚜렷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현재 언론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김용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버틴다고 볼 때 이분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고 또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그것을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물증을 가지고 입증한다는 것은 검찰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지금 뭐 여의도에서 앞으로 뭐 20일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한다. 이것은 아마 이제 김용 씨 구속 기간을 최대로 20일 봤을 때 아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소환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네네 소환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결국 재판 가서 상당하게 무죄와 유죄를 다투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법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좀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넘어간 것에 대한 증거 다툼이 있을 텐데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자금법은 준 사람이 줬다라고 말하면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8억 4,700만 원을 네 차례 건차서 건넸다라고 하면 뭐 1억에서 3억 정도를 나눠서 준 것이겠죠. 그러면 경찰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욱에서 유동규로 전달되는 건 이렇게 순식간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규가 그 돈을 받았으면 예를 들면 김용에게 전화를 해서 뭐 물건이 도착했다든지 뭐 택배가 왔다든지 뭐라고 해서 사람을 불러다 돈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예. 즉 그리고 메모로 지금 날짜가 다 특정이 돼 있고요. 예. 받은 돈이 바로바로 그 돈을 받자마자 김용 부원장이 바로바로 그 사무실에 오는 흔적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유동규 실장의 발언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고 근데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언제 건너갔는지를 검찰이 규명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2, 3억이 되는 돈을 사무실에 쟁여놨다가 줬다고 하진 않겠죠? 네. 김규환 논설위원장께서는? 네, 뭐 이재명 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그 이거 저 이동규 본부장 8억 원 얘기가 나왔을 예, 때 예. 나는 한 푼도 사탄 하나 받은 돈을 없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쓴 적이 없다. 쓴 적이 없다.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아. 내가 쓴 거 아니고 남들이 쓴 거. 남들이 썼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의 위기와 민주당의 위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뭐 너무 내가 냉정하게 말하는지 몰라도 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사실 담장, 교도소 담장 위에 서 걸어가는 거예요. 좀 위험한 상황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이겨내면 정말 한 번 더 명실공히 야당의 최고 대안이 되는 거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정치 생명이 정말 백척간두에 달린 풍전등화의 신세라고 좀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힘들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은 너무나 명확해 보이고요. 허위 사실도 예, 예. 그다음에 거짓말도 굉장히 중요한 예. 거짓말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것 같고 성남 FC 사건도 이것도 너무나 증거들이 명확하고 이번 것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뭐라고 적시되냐면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함부로 그렇게 쓰지 못하거든요. 라고 한다면 용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욱 씨가 지목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가게끔 김용한테 가게끔 딱 지목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남욱이 그 뭐랄까 그 대가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예.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남욱이라는 사람이 왜 이쪽에다 이쪽 캠프에다 돈을 줘라고 했을 때는 뭐랑 본류랑 딱 연결이 되는 게 대장동 사건하고 딱 본류랑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지금 아니 거기다가 또 뭐 들이나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거든요. 이게 범인들 체포돼가지고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근데 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검찰이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저는 다른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4월에서 8월까지 작년 이제 경선 자금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경선 시기에 예 그렇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대선 자금이라는 게 물론 그 야당 지도자를 어떤 수사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명분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국민에는 쓸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물론 우리 대선 자금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은 예. 예전에 뭐 차떼기를 엄청나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정치 자금이 사실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정치 선거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반부로 가거나 아니면 저기 다음에 됐을 때 예.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뇌물로 뇌물죄가 되면 뇌물죄라고 해서 의유를 해서 정확하게 기소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저 불식시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검찰이 초기에 수사력을 가졌습니다만은 왜 대선 자금 수사라고 했는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도박이다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 용처가 들어서서 한동훈 네. 장관까지 예, 나와서 피의 사실 유포가 뭐 아주 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뭐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수사 기록들이 쭉쭉 흘러 나오는데 유독 흘러 나오지 않는 것이 자금의 용처예요. 8억 4천만 원을 그 당시에 제 지금 기억에 이재명 캠프의 구성원이 한 30에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개월 동안 8억 4천만 원을 캠프에 갖다 붙잖아요. 이건 뭐 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뭐 절대 증거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정말 그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못 찾아낼 이유도 없는데 뭐라도 들고 있으면서 말하면 모르겠지만 뭐 누차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 남들은 발가락을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다 보도가 되고 있는 마당에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 검찰 그냥 저는 레토릭적 선언이었다고 보는데 뒤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진 작가님.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든 말든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윤석열이든 누가 했든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걸 우리가 봐줄 수는 예. 너희들도 당할 거니까 이건 봐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네네. 이게 뭐냐면 그 반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동규가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유동규는 검찰이 조사해보니까 자산이 3천에다가 빚이 7천이거든요. 지금 가져간 돈은 현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은행인 돈이야. 아, 그러면 그 현찰을 갖다 어디다 감춰놨다는 얘기냐라는 거죠. 그건 안 보여.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식의 그 무리한 상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다음에 네. 대선 자금이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 그냥 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빈털터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남욱 일당이나 유동규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예.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유동규가?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뭐 빠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욱 씨는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다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 융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수사를 나가는데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나가면 변호사들이 배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장래에 나한테 돈을 줄이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으면 어떤 변호사가 하루에 가서 10시간씩 뭐 12시간씩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부르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매일 조사를 받고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예. 극도로 이제 위축되고 극도로 이제 자신들이 말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대로 뭐 얘기했는지. 유동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유동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호인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고 그때 검찰 수사 받을 때 변호인 입회를 스스로 거부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사실 유동규 변호인이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다 이재명 측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유동규 변호인인지 실제로 이재명 변호인.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유동규 변호인이라면 사실 이재명한테 타격이 될지라도 유동규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냐면 네가 죽어라라는 식이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회유성 아, 그렇게 회유를 하니까 한 건가요? 그렇죠. 회유.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회유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회유를 하다 검찰을 보니까. 검찰을 얘기한 걸 진중관 작가님 믿는 거지 지금 변호사가 회유했던 건 확인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해요.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서 조건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어떻게. 왜냐하면은 거기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검찰에서 얘기하는 걸 갖다 변호인이 듣고 가다 저쪽에다 알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진 작가님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인은 그냥 자기가 해임하면 되는데 뻔히 해임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뻔히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회유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유동규 씨의 주장은 전 뭐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임을 그만하고 했다가 나가라고 이번에, 하면 그만인 것인데. 이번에 해임을 했잖아요. 네. 예, 자 일단 또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실제로 좀 가져갔던 것은. 그 파일 한 4개 정도였다. 그래서 과한 수사였느냐, 꼭 필요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이 법원 일단 영장을 발표했으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주장도 있고. 검찰의 수사 방식은 참 한마디로 그 민주당이 그 국회 앞에서 보이콧한 것처럼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검찰도 이상했다. 아니 그 검찰이 그 민주당 그 민영권 압수수색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이미 3번 4번밖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예. 뭘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그 심재룡 검사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 특수부 예. 검사의 그 전설 같은 분인데 수사 10결이라는 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는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MB 이후에 검을 정치인 중에 가장 많은 피의 사실이 따라붙는 분이에요. 방금 진작까지 쭉 나열했잖아요. 지금 8가지 혐의가 붙어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선 자금이든 뭐든 하나로 확실하게 푹 찌르고 들어가야지 예. 그냥 주변 가족 뭐 법카 쓰고 뭐 초밥 사 먹은 것까지 이런 수사 방식 언론에다 흘리고 이런 방식의 수사 방식은 좀 검찰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아, 근데 좋겠어요. 근데 그게 고소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검찰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절차하고 정치적 절차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갖다가 정치화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이걸로 고발해 주세요. 그런데 검찰이 우리는 큰 것만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검찰에 진 작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사실은 사건을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는 외과 수술이다 해가지고 그렇지, 네. 모든 그 오는 수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두 개의 계파가 있었죠. 하나는 외과형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는 먼지털이 수사를 다 지금처럼 다 해야 된다는 항상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사람마다 달라졌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다 검찰이 온다고 모두 수사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럼 이 중에서 뭘 빼요? 아니 그건 저한테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에 대한 여러 것이 하나, 있잖아요. 잠깐만. 자, 우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하죠. 예. 서부지검이 합니다. 수원지검도 합니다. 경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환도 필요할 때 딱 소환. 옛날에 저희 검찰 출입 할 때만 아시잖아요. 중대 피의자 있잖아요. 소환하면 뭡니까? 꼬리네요. 그때 하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소환하는데 자신이 지금 있을 때. 계속 부르고 다 노출되고 혐의 사실, 피의 사실 다 흘려줘.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제가 얘기한 찌르는 게 아니라 비트는 겁니다. 비트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성남 FC는 간단해요. 두산이 성남 FC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줬냐. 그다음 쌍방울도 변호사비 내담 간단합니다. 이재명 변호사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검찰에서? 그럼 쌍방울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돈을 줬으면 그 뭐 1억씩 현금을 들고 다녔겠습니까? 다 계좌로 들어갔을 텐데 확인하면 되고 대장동건 관련돼서 그 승인한 과정에서 이재명이 돈 받고 승인 받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예. 그 기본 본류가 있는 사건들 다 지금 어디 갔는데 사라지고 무슨 쌍방울 갑자기 대북이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 검찰은 그냥 먼지 털기식으로 아무거나 나오면 한다라는 태도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 특검을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가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특검은 0이죠. 사실은 예, 지금 국면을 벗어나려고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한 건데 별 실효가 없는 것이죠. 현재도.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시간 끄는 거죠. 그러니까 국면을 넘겨야 되니까요. 지금. 근데 진작간 시간을 어떻게 끊어요? 무슨 수단? 그러니까 검찰이 특검 주장이 나오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되나요? 그러니까 시간 끈다는 건 그냥 국민의힘의 레토릭이고 검찰의 레토릭일 뿐이지 모든 검찰의 시계는 정시대로 또박또박 돌아가고 민주당의 모든 국회 일정은 또박또박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끈다는 건 그냥 저들이 하는 레토릭이고요. 시간 아무것도 끌리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대장동권 관련돼서 수사 안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알 수 있는 계기는 되고 있죠. 시간 끌기 한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검.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했죠. 특검이 성사되면 시간이 끌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게 하게 되면 일단은 법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또 뭐 해야 됩니까? 임명해야 되고 추천해야 되고 등등등등 얘는 된다 안 된다 하고 꾸려진 다음에 나중에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시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그건 특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 된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계시니까. 예. 자, 오늘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오랜만에 한 판에서 했는데요. 두 분 오시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예. 어? 시간이 짧은데.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명의 PD가 세 장을 줬는데 저 한 장밖에 못 끝내고 예. 끝나나요? 또 모시겠습니다. 자,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게 한마디 논설위원. 얘기하는 시간 없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